그 이제 플랫폼 기업이 우리의 미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예. 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예, 될까요? 이거는 이제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게 작년 3월의 기사인데요. 이게 영국 그존 글렌 재무부 장관이 암호화폐 시장을 전부 폭넓게 규제하기보다는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에 초점을 맞추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잠깐 읽으면 일부 기업들의 규모와 기존 온라인 서비스 접속 능력을 기반으로 신속하게 시장을 지배하고 경쟁자들을 몰아낼 잠재적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경계했는데,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건 괜찮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안 된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규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하는 바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면 암호화폐하고 이 달러의 관계를 사실 그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달러가 이제 패권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변이 확대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은 달러를 쓸 만한 사람들은 다 쓰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달러 저변을 확대하려고 해도 이제 할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은행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한정돼서 그렇거든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은행을 맘대로 쓰기 때문에 은행 서비스 이용을 못한다고 한걸잘 이해를 그렇죠. 못하는데, 전 세계에는 아직도 17억 명의 사람들이 은행 서비스를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돈을 보내거나 물건을 살때 핸드폰을 이용해서 결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 패권을 계속 유지하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 은행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이 17억 명을 대상으로 달러를 사용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은행이 없는데 이제 어떻게 달러를 쓰게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이제 이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도록 하는 건데요. 디지털 화폐는 핸드폰만 있어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핸드폰을 통해서 달러를 유통시키면 이 사람들, 이 17억 명의 사람들에게 달러를 보급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목적에서 이제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만들었습니다. 디지털 위안화를 쓰는 사람들의 저변을 넓혀서 기축통화에 이제 그 도전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그럼 미국도 그 CBDC, 디지털 달러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예측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미국이 이게 저 CBDC, 디지털 달러 안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왜냐면 이그 별로 실익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무슨 얘기냐면, 스테이블 코인이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디지털 달러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미국 달러의 페그가 됩니다. 그래서 1 스테이블 코인은 1달러입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하나를 발행하려고 하면 이게 은행에 1달러를 예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스테이블 코인 하나를 발행하면 1달러를 발행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이 CBDC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CBDC를 발행할 필요 없이 CBDC, 저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면 그 CBDC를 발행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지만 더 강력하다, 이런 거거든요. 이제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 준비금은 미 국채로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거를 뉴욕에서 이제 그 지침을 발표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은행에 1달러 예치했지만 앞으로는 일부러치 국채를 사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국채를 계속 발행해야 되는데 소화해 줄 사람도 없는데, 이렇게 국채를 발행하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측에서 국채를 사주면 이건 굉장히 좋은 거지 그렇죠, 좋은 않습니까?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그 신문 기사를 좀 타이틀을 몇개 갖고 왔는데, OCC라고 하는 게 미국 통화 감독청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OCC에서는 은행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걸 허용하고 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의 노드에 참여를 한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잠깐 또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 핸드폰 업체 중에 이제 다나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있죠. 다나리 페이코인이라고 하는 그 코인을 만들어서 결제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코인 같은 경우는 세븐일레븐이라든가 CU라든가 미니스닥 같은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무슨 KFC라든가 뭐 BBQ라든가 이런 오프라인에서도 이제 결제가 되거든요. 근데 다나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소기업이니까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그렇죠. 만약에 빅테크 기업이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러면 사실은 굉장히 큰 파장을 그렇죠. 일으킬 겁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자, 메타 플랫폼스나 구글 같은 플랫폼은 전 세계 어디서나 사용을 하는데, 이런 메타는 이제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뭐 왓츠앱 이런 걸 갖고 있고, 뭐 구글은 뭐 구글에다가 뭐
유튜브 이런 걸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런 업체들은 뭐 전 세계에서 다 사용, 아프리카건 인도건 뭐 다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업체들이 그 스테이블 코인을 달러에 패그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해서 결제에 사용한다. 사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에까지 그쵸. 달러가 다 미치는 그쵸. 효과를 네. 가져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이 은행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17억 명이 달러를 사용하는 그쵸. 효과를 가져오게 네.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달러는 훨씬 더 강해질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미국 정부가 CBDC를 직접 만들어서 유통시키는 것보다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빅테크 기업을 통해서 유통시키는 게 훨씬 효과가 더 크다. 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건데 요거에 대해서 그럼 다시 말씀을 드리면 네네. 영국 국민들 모두가 뭐 이렇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뭐 구글, 뭐 네. 유튜브 이런 거 다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업체들은 다 미국 업체들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업체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을 해서 결제를 도입한다. 그럼 영국에서 일반 사람들이 햄버거 사 먹을 때도 스테이블 코인 사용하고 그쵸. 그다음에 뭐 온라인에서 쇼핑할 때도 사면 이 사람들은 다 달러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는 이게 그 이게 뭐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사용하듯이 이렇게 네. 사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영국 입장에서는 파운드와 자기네 돈을 안 쓰고 달러를 쓰게 되니까 파운드와 위상이 약해지죠. 예.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 위상이 강해지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영국의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네. 이거 미국 말고는 다 규제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긴 하죠. 근데 네. 그 또 꼭 이렇게 다 일률적으로 규제를 하기 위해서 네. 또 문제가 있는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일본 일반은 기본적인 관점이 이렇다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예. 이제 영국 같은 데는 당연히 자기네 화폐 자체가 파운드화가 그렇죠. 그 기축통화의 하나인데 네네네. 이거에 밀리는 거를 이제 그렇죠. 막아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제가 플랫폼 기업이 우리 미래라고 썼던 게 네네. 21세기 화폐 전쟁은 플랫폼 기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사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네이버를 제가 예를 하나 들어놨습니다. 네네네. 책에서 네네. 네이버는 사실상 글로벌 기업에 가깝습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제페토 같은 경우에 전 세계에서 2억 명이 사용을 하고 네. 그다음에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는 110개국에서 1등입니다. 그리고 뭐 라인 같은 경우는 일본과 대만에서 1등이고 동남아에서도 상당한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고요. 네. 근데 이제 네이버가 만약에 우리는 원화에 기반을 둔 예, 그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네. 이런 결제에 도입한다. 그럼 전 세계에서는 예를 들면 제페토를 사용하면서 쇼핑을 할 때, 그쵸. 아니면 뭐 아프리카에서 그 저 뭐야 이 네이버 웹툰을 볼 때, 그래서 뭐 만 원을 결제할 네네. 때 이런 때 원화를 사용하는 사실 그쵸. 그런 효과를 가질 수 네. 있기 때문에 원화의 기반이 넓어져서 원화가 강해지고 안정화됩니다. 그렇죠. 예, 그 뭐 하이브의 위버스 같은 경우도 네.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면 BTS 그쵸. 공연을 볼 때 네. 원화를 네. 사용하게 되는 네. 거고요. 그래서 향후에 그 화폐 전쟁은 플랫폼 기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근데 이런 글로벌한 플랫폼을 가진 나라는 전 세계 3개밖에 없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과 우리나라. 뭐 영국도 없고 프랑스도 없고 독일도 없고 일본도 없습니다. 야. 그런 면에서 이 네이버와 카카오는 네. 이렇게 글로벌한 플랫폼은 사실 우리나라의 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그러네요, 진짜. 예. 그 플랫폼 기업들이 없는 이 나라들은 미래의 화폐 전쟁에서 이기기 어렵습니다. 무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플랫폼 기업들을 자꾸 규제만 해서 이렇게 쪼그라뜨리려고 하지 말고 국력이 플랫폼 기업에 상당히 좌지우지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 플랫폼 기업을 육성해야 된다. 아.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관점에서 이 책에다 이런 그 플랫폼 기업이 우리 미래다라는 걸 생각합니다. 육성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이게 그렇게 돼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웹툰도 지금 카카오나 네이버를 통해서 글로벌로 뻗어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더라도 그 일반화 되고 하면 우리나라 웹툰 볼 때 그렇죠. 다 이제 코인이 연계돼서 그렇죠. 우리 원화가 강화되는 그런 예. 모습이 되는 거죠. 네, 네, 네. 와, 참. 그래서 그 굉장히 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은 이제 실제 돈을 이제 예치를 해놓고 이제 발행을 하는 걸 얘기하는 네. 거야?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 이제 네. 지금은 스테이블 코인 하나를 발행하려고 하면 네. 1달러를 은행에 예치를 하는 시스템을 미국에서 네. 권장을 했는데 네.
이제는 조금 더 발전해서 네. 그러지 말고 국채를 사라. 네. 이제 사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상태라. 우리나라는 코인에 대한 규제 자체가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그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회사들이 네. 코인을 가지고 이렇게 생태계를 좀 조성하려고 해도 네. 그게 사실 여의치 않기 때문에 아. 예를 들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라인링크라고 하는 코인을 만들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를 이렇게 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그래서 일본에서 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거래소도 일본의 거래소를 네네. 이렇게 사들였고 아, 네. 그 같은 돈을 내고 개인 연금을 네네네. 두 배로 받는 방법이 있다고. 예, 예 요거는 네. 이제 연금 보험을 드시는 분들한테 이제 네. 연금 상품을 드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사실 네네. 이런 걸 이제 써놨는데 네네. 직장인들이 이제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에는 대부분 가입이 돼 있고요. 그쵸. 근데 이제 이것만으로 부족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보험회사를 통해서 네. 연금 상품을 그쵸. 가입하는 게 네. 이제 개인연금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제가 이 책에서 계속 그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자산을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자산의 속성을 알아야 되고 어떤 상품에 투자를 하려면 그 상품의 특징을 알아야 된다. 네. 그런 게 이제 한 줄로 얘기하자면 이 책의 그 요약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개인연금도 특성을 잘 알면 같은 돈을 내고도 상당 두 배까지 받을 수 있다. 사실 이런 얘기를 써놓은 거거든요. 네네. 핵심적인 사항 몇 개를 말씀드리면 네. 이제 첫째로 추가 납입을 최대한 이용하는 방법인데 그 매달 30만 원씩을 개인연금을 들기로 했던 사람이 네. 있다고 가정을 하면 통상적으로는 이 사람이 보험회사와 30만 원 계약을 합니다. 네. 그거를 이제 기본 납입금이라고 하는데 기본 납입금 30만 원. 네.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네. 10만 원으로 계약을 합니다. 10만 원. 오, 네네. 예, 그러고 나서 추가 납입으로 20만 원을 더 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30만 원씩 네, 넣는 그쵸. 건 똑같게 되거든요. 네. 근데 보험사들이 되게 이제 기본 납입에 두 배까지는 추가 납입을 허용합니다. 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추가 납입의 사업비가 훨씬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아~ 네. 보험을 우리가 가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해약을 하면 네. 원금도 못 찾는 그쵸, 이유가 그쵸. 사업비 때문에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그런데 이제 추가 납입은 사업비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기본 납입의 사업비가 평균 10%라고 하면 네. 추가 납입이 1%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30만 원을 하지 말고 10만 원을 하고 네네. 20만 원을 추가 납입을 해라. 사실 이런 건데요. 그래서 네. 제가 간단히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20세부터 20살부터 30만 원을 기본 납입으로 하고 네. 20년을 납입한 경우하고 네. 이제 다른 건 똑같은데 10만 원을 기본 납입을 하고 20만 원 추가 납입하는 경우 했더니 네. 5% 기준, 연리 기준으로 하면 네네. 60세가 되면 1,700만 원 차이가. 이야, 예. 엄청난 차이네요. 예, 엄청난 차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네. 이제 상품을 쪼개서 가입을 하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60만 원을 매달 납입을 하려고 하면 네. 그럼 20만 원을 기본 납입으로 하고 네. 40만 원을 추가 납입으로 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고 10만 원을 기본 납입으로 하고 20만 네. 원을 추가 납입으로 한 상품을 두 개를 가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네. 보험은 일단 보험을 받기 시작을 하면 네. 그 보험은 사실상 수익 활동을 정지를 시킵니다. 네. 그 뒤로는 그러니까 수익 활동을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두 개를 쪼개서 네. 일단은 하나를 먼저 선택을 하면 네. 하나를 받는 동안에는 네. 나머지 하나는 계속 수익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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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실 그게 더 이익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부 가입자의 경우 부부 연금형을 선택하는 거는 잘못된 네. 거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부부연금형은 부부 네. 한 명 중 한 명이 사망해도 나머지 한 명한테 이제 주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일반적으로 개인 옵션형에 비해서 20에서 30% 정도 연금이 더 적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그냥 건강 상태하고 나이 뭐 이런 걸 고려해서 네. 그냥 둘 중에서 오래 살 것 같은 사람 앞으로 하면 되지 네. 굳이 부부형으로 해서 20에서 30%를 적게 받을 이유는 없다. 네, 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금 보장량 이런 것도 사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연금 보면 10년 넣고서 뭐 20년 거치라든가 뭐 10년, 20년 장기간 넣고 또 20년, 30년 거치라든가 이런 식으로 거치 기간이 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원금이 이만큼이면 이게 거치 기간 동안에 수익 활동을 수익이 이렇게 붙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금 보장이라고 하는 큰 의미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웬만큼만 연금을 받아도 원금은 다 받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굳이 원금 보장을 해서 또 수수료를 지급할 필요 없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백세 보증 같은 경우도 이제 네. 장기간 이렇게 백세 보증 이런 네. 것도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100세까지 설사 살지 못해도 네. 자기가 그냥 천수의 삶을 누리면 네. 100세 보장형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네. 네. 그죠? 100세 해서 네. 수수료를 떼느니 네. 100세를 선택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살 만큼 살면은 네, 네, 네. 그게 훨씬 더 이익이라는 아. 얘기고요. 상속형을 선택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게 상속형은 본인이 보험료를 낸 것 중에서 본인은 일부만 받고 나머지를 이제 자녀한테 상속을 하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보험료가 너무 적게 나오기 때문에 연금으로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건 할 필요 없고 네. 또 상속세도 내야 되거든요. 상속세.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지 말고 상속을 할 거면 차라리 다른 돈으로 상속을 하고 이거는 자기가 쓰는 게 맞다 이런 얘기고요. 사실 이게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런 식으로 개인연금 상품을 설계를 하면 보험 설계사가 추천해 주는 것보다는 최소 2배 이상 그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보험 설계사는 이런 얘기를 절대 안 해줍니다. 그렇죠. 네. 예. 네. 사업비가 걸려 있으니까. 네. 예. 네. 아.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전반적으로 기준들이 다 이제 수수료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그쵸. 하는 거죠. 네. 예. 근데 수수료가 뭐 1, 2%가 아니고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보험에 있어서는 수수료를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연금을 뭐 개인 사적 연금을 들어서 이제 노후를 보장받으려 하는데 네네네. 연금보험보다 오히려 리츠에 투자한 게 나을 수 있다. 아 이것도 이제 꼭 낫다는 건 아니고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책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기하는 게 항상 똑같은데 네네네. 항상 알고서 비교를 해라 네네. 이런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책에서는 달리 5% 연금보험하고 네. 리츠에 투자하는 경우를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어느 게 뭐 꼭 더 좋다 나쁘다 이걸 떠나서 그래서 어떤 걸 하더라도 알고 해라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잘 알아봐라 이런 경우인데 이제 보험 같은 경우는 되게 지인의 부탁으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저도 이제 네. 그런 경우가 많고 네. 근데 이제 꼼꼼히 잘 알아보자 이런 건데 네. 그 달리 5% 연금 보험이 굉장히 좀 인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5%면 굉장히 높은 그렇죠, 엄청 높죠. 예, 요즘 같은 때 네. 그리고 10년만 유지하면 비과세가 되고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표면에는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보이는데 네. 이것도 이제 달리라고 하는 게 제가 이게 마음에 걸립니다. 네, 달리, 그죠? 네, 네. 그래서 제가 달리와 복리를 비교할 때는 항상 제가 보여주는 숫자가 있습니다. 네네. 이게 이제 1238조 달러 때 네. 784달러라는 숫자를 기억하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네. 이게 복리를 얘기할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게 이제 뉴욕 맨하탄입니다. 아, 네네. 네. 그 네덜란드 그 서인도 제독 총독이 인디안으로부터 이제 그 이게 맨하탄 땅을 24달러인가? 20 그렇게 사들였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돈을 만약에 이제 뭐 연리 8%로 운영을 했다면 지금은 이 복리로 운영을 했다 그러면 연리 8% 복리로 운영을 했다면 지금은 1238조 달러가 될 수 있을 거고요. 만약 8% 달리로 운영을 했다면 784달러가 되어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1238조 달러 대 784달러. 이것이 달리와 복리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상품을 가입할 때는 항상 그 감춰진 조건, 달리라고 하는 게 사실 감춰진 조건인데 그쵸, 그쵸. 항상 감춰진 조건을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보면 이제 이거는 제가 그래서 이 5% 달리 연금과 네. 연금하고 이제 배당 5% 상장 리츠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네, 네. 37세 여성이 30만 원씩 10만 원을 납입한 후 67세부터 연금을 수령한다고 봤거든요. 네, 네. 그럼 여기 보면 이제 5%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네. 67세부터 34만 원을 수령하고요. 네. 본인이 사망하면 더 이상 혜택은 없습니다. 네. 그 중도 해지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5% 뭐 리츠는 상품 많으니까 네, 네, 네. 리츠에 상장 리츠에 투자를 하면 네. 67세부터 42만 원을 받게 됩니다. 오. 그러니까 연금보험보다 많이 받죠. 네, 그리고 네. 본인이 사망하면 연금보험 같은 거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는 1억 1,100만 원의 주식이 남기 때문에 이걸 자녀한테 상속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중도 해지하면 이거는 그때까지 넣은 원금과 배당금은 자기 있게 되는 거고 사실 그래서 어느 상품에 가입을 하든 네. 항상 비교를 해보고 판단하라 네.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걸 보면은 네. 상관 리치가 그냥 무조건 나온 거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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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연금 보험에 네. 또 드는 사람들 또 그 하나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쵸, 그쵸. 예. 그, 이번에 그 다음에 연금 보험하고 오피스텔. 네, 이것도 이제 네. 비슷한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제가 그 연금 보험하고 네. 이제 오피스텔을 비교를 해봤는데 네. 이게
제가 이거 약간 오타가 있었는데 달리 5% 연금 보험은 아니고 이거는 그냥 네네. 통상적인 연금 보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네. 제가 55세 남성이 연금 보험에 네. 가입했 200만 원씩 5년 불입하고 5년을 거치하는 경우입니다. 네네. 그리고 똑같은 기간 동안 똑같은 금액을 5% 배장도에 투자하는 경우를 네. 이제 비교를 해봤습니다. 5%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65세부터 55만 원을 수령하고 네네. 본인이 사망하면 혜택은 없고 네. 중도 해지할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이 5% 그 배당주에 투자를 하면 훨씬 금액이 큽니다. 75만 원을 수령하고 오피스텔이죠 오피스텔. 예, 오피스텔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사망하면 오피스텔이 남기 때문에 네. 1억 7천에서 1억 9천만 원의 오피스텔이 남게 돼서 이걸 자녀한테 상속할 수 있고 중도에 포기해도 원금과 네.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고 그래서 아. 제가 보기에는 네. 보험보다는 이렇게 본인이 네. 안전한 그 배당주라든가 5% 네. 정도 그 되는 상품 그 배당주를 구하기는 어렵지 않으니까 그쵸. 그리고 배당주라고 하는 게 한두 달 앞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10년 투자한다 네. 이렇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안전한 투자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5% 배당주가 더 훨씬 매력이 있다 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그 네.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네.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네. 이 뭐 일가구 2주택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네, 종합소득세 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개인의 복잡해지긴 하죠. 예, 판단이 기사. 다르고 예. 예, 연금보험은 또 비과세로 네. 큰 변수 없이 회사만 망하지 않으면 또 평생 받을 수 있다 네. 뭐 이런 점도 있으니까 네.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 사실 알겠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말씀드린 네. 거고요.